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반에 가까이 가는 네 가지 일은요. 첫째, 선지식을 친근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율한 마음으로 법을 듣는 일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두어 생각하는 일, 네 번째는 여법하게 행을 닦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로 마음을 두어 생각함으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요, 온갖 법이 네 가지 모습이 있음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의 경전 내용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경전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담자의 온갖 법이 네 가지 모양이 있으니 무엇이 넷인가? 나는 모양,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이니라. 이네 가지 모양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도록 큰 고통을 내게 하거니와 만일 마음을 거두어 잘 생각하면 비록 이네 가지를 만나더라도 고통이 생기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느니라. 네, 다음으로는 모든 선법이 마음을 두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오랫동안 듣더라도요, 마음을 두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욕보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끝으로 중생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마음에 두어 잘 생각하면은 이 인연으로 불법승 삼보가 변혁하지 않음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공경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 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봤던 경전 그 뒷부분입니다. 또 선담자야, 온갖 선한 법이 모두 생각을 말미암아 얻어지나니,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한량 없고 가 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전율한 마음으로 법을 듣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욕되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 하느니라. 또 선담자여, 만일 중생이 불법승 삼보가 변혁하지 아니함을 믿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두어 생각한 인연의 힘으로 온갖 번뇌를 끊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대반열반에 가까워진다고 하느니라. 다음은 열반에 가까이 가는 네 가지 일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법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아주 전율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요.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는 여법한 수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무상하고 안락하지 않고 무아이며 부정한 조를 보았기 때문에 계율을 범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법한 수행을 하면 첫째 열반을 알게 되고요. 둘째 불성을 알게 되고요. 셋째 열의 모습을 알게 되고요. 넷째 법의 모습을 알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승가의 모습을 알게 되고 여섯 번째 실상을 알게 되고 일곱 번째 공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그 경전 내용 먼저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살이 법대로 수행한다 하는가? 선남자요,
나쁜 법을 끊어버리고 선한 법을 닦음을 이름하여 보살이 법대로 수행한다 하느니라. 또 어떻게 법대로 수행하는가? 온갖 법이 공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부정한 줄을 알고 보고 이렇게 보았으므로 몸과 생명을 버릴지언정 계유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을 일러 보살이 법대로 수행한다 하느니라. 또 어떤 것을 법대로 여법하게 수행한다 하는가? 수행함이 두 가지이니 진실한 것과 진실치 아니한 것이니라. 진실하지 않다 함은 열반과 불성과 열애와 법과 승가와 실상과 허공의 모양을 알지 못하나니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진실하다 하는가? 열반, 불성, 열애, 법, 승가, 실상, 허공의 모양을 아는 것을 진실하다 하느니라. 이어서 열반을 안다는 것은요. 네, 위에까지가 이제 경전 내용이고요. 이제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네, 열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열반, 범부의 열반, 네, 이승의 열반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함이고요, 선한 성품이시고, 진실함이시고, 참됨이시고요, 항상함이고, 안락함이고, 나이고, 청정함의 여덟 가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부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고, 선한 성품이고, 진실하지 않음, 참되지 않음, 무상함, 안락하지 않음, 나를 알지 못함, 부정함의 여덟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승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를 끊어서 해탈이라 하지만, 안욕보리를 얻지 못해서 진실하다고 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지 않고요. 오는 세상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므로 항상함이 없고, 무루한 팔정도를 얻었으므로 안락하고 청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을 안다는 것은요, 불성의 항상함, 그리고 불성의 청정함, 불성의 진실함, 불성의 선함, 그리고 장차 볼수 있음, 참됨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를 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증득할 만한 만한 것을 합해서 일곱 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열애의 모습 내지 공안 성품을 보는 것까지 모두 여법한 수행으로 얻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경전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여 열반의 모양을 안다 하는가? 열반의 모양이 여덟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다함과 선한 성품과 진실함과 참됨과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임과 깨끗함이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여덟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여덟인가? 해탈과 선한 성품과 진실하지 아니함과 참되지 아니함과 무상함과 즐겁지 않음과 부정함이니라. 또 여섯 가지 모양이 있으니 해탈과 선한 성품과 진실하지 아니함과 참되지 아니함과 안락함과 청정함이니라. 만일 중생이 세속의 도를 의지하여 번뇌를 끊었으면 이런 열반은 여덟 가지 해탈이 있으나 진실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항상하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항상함이 없으므로 진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으므로 참되지 아니하며
비록 번뇌를 끊었으나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하고 내가 없고 즐겁지 않고 부정한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 해탈의 여덟 가지 이일이라 하느니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체의 번뇌를 끊음도 열반이라 하고요. 또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시는 것도 열반이라고 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요, 다양한 법문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문자적인 풀이로는요, 열반할 때 그 열은 아님, 아니불자 써서 아님이란 뜻이고요. 열반할 때 그 반자는 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열반은 불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반은 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자는 열반할 때 그 반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서 번뇌의 불계라고 해서 번뇌에 덮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뜻이 있어서요. 열반은 생사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취자를 써서 취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불취가 되겠죠. 부정,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새것과 낡은 것의 뜻도 있고 장애의 뜻이 있어서 탐진치를 취하지도 장애하지도 않음을 바로 열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554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경전 내용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기도광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질문과 대답으로 열반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광명변조 고기더강 보살이요,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때 광명변조 고기더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번뇌가 끊어진 데를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예전에 처음으로 부처의 도를 이루려고 니련선하가에 가셨을 때에 마왕이 권속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데 와서 말하기를 세존이요 열반하실 때가 되었사온데 어찌하여 열반에 들지 않나이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왕이요 나에게는 지금 많이 아는 제자로서 계율을 잘 지니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중생을 교화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열번에 들지 않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번뇌가 끊어진 데가 열반이라고 하면 여러 보살들은 한량없는 겁 전에 이미 번뇌를 끊었는데 어찌하여 열반이라 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끊었는데 어찌하여 부처님만 열반이 있고 보살에게는 없다 하나이까. 만일 번뇌를 끊었어도 열반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에 생명 바라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이 몸이 곧 열반이니라 하였사오며 또 비사리성에 계실 적에 마왕이 또 여쭙기를 여래께서 예전에는 많이 알고 계율을 잘 지니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중생을 교화할 만한 제자가 없어서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하시더니 지금은 구족하여 싸운데 왜 열반에 들지 않나이까 하거늘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궁금하게 기다리는 생각을 내지 말라. 지금부터 석 달 뒤에는 내가 열반에 들리라 하셨나이다. 세존께서 만일 멸도함이 열반이 아니라면 어찌해서 여래께서 석 달 뒤에 열반에 든다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일 열반을 끊음이 열반이라면, 번뇌를 끊음이 열반이라면, 여래께서 처음 도량에 계실 적에 보리수 아래에서 번뇌를 끊으신 때가 곧 열반이었거늘, 어찌하여 앞으로 석달 뒤에 열반에 드신다고 말씀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그때가 열반이라 하오면 어찌하여 구신하성에서 여러 역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벽녘에 열반에 든다고 하셨나이까? 여래는 진실하옵거늘 어찌하여 허망한 말을 내시나이까? 네, 이와 같이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부처님의 답이 551페이지에서부터 554페이지까지 답변이 이어집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경전 내용을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중생들로 하여금 악을 막기 위해서, 악하락자를 써서 악을 막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중생들로 하여금 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반에 든다고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악을 멸하기 위해서 열반에 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문제자들은 때때로 분쟁을 일으키고요, 악한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계유를 또 범하고 청정하지 못한 물건을 받아서 이양을 구하면서 스스로 무루지혜를 얻었다고 칭찬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이를 또 헐뜯고 욕하면서 삼보와 계율과 화상에 공경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물건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들이 심지어 부처님께서 허락하였다고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부처님은 파순에게 너는 궁금하게 기다리지 말라. 이제부터 석달 후에 열반을 들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부처님은 이러한 악한 중생들로 인해서 성문을 배우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몸을 보지 못하고 나의 법을 듣지 못하게 하며 여래가 멸도에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들은 내 몸을 보고 내 법을 들으므로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성문 제자들이 여래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더라도 여래는 사실 열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래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잠자코 인멸에 들어 있는 것을 열반에 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옳지 않고, 부처의 제자가 아니며 바른 소견을 가진 자가 또한 아니며 나쁜 소견을 가진 자이고, 심하게 말해서 마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장자의 아들의 비유, 또 눈의 장애자의 비유, 안개와 구름의 비유, 또는 흑산의 비유 등을 들어서 설명을 쭉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장자가 아들을 버리고 다른 지방에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지만 아들들은 잘못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아는 것처럼 성문 제자들도 이와 같아서요, 부처님의 진실한 열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쿠시나가르 성 사라상수 사이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열반에 들지 아니한 것을 성문 제자들이 열반에 드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경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